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는 빨간불이 켜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이슈와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현지 시간 금요일 이제 나스닥 기술주는 일봉상 추세 하단 영역대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현지 시간 15일에서 16일 사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다가 3년 3개월 만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3월 16일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 될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들이 한번더이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장전에 미국 선물 지수는 나스닥 기준 0.5%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과거에도 이 추세 하단을 깨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갔던 게 아니라 이 추세 하단이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도 나스닥 이제 기술주들의 조정이 지금 뭐 테슬라, 애플, 뭐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기술주들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받았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좀 이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 우리 증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업종 차트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관심 가져야 되는 우리 가려져 있는 세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 작년 상반기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마이너스 뭐 20, 30%는 기본으로 지금 뭐 손실 구간으로 좀 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우량주다, 삼성전자다, 현대차다, 바이오 뭐 셀트리온이다 해도 지금 다 손실인 이유는 지수 자체가 지금 고가 대비 3,300포인트에서 2,600까지 마이너스 20% 이상 평균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우량주 뭐 나쁜 주식을 산게 아니라 뭐 우량한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이상 조정을 받게 된 상황이고요. 2020년도 이제 연말 정도 수준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자, 2580포인트 구간, 그리고 2640포인트 구간, 자, 위 가격은, 일봉상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봤을 때, 뭐, 13개월, 14개월, 뭐, 15개월 만에 지금 저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영향되기 때문에, 설사,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 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 2,580포인트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의 무게를 두시고 홀딩 혹은 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작년 이제 8월 달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자 2022년 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자, 1040포인트가 지금, 890포인트까지, 그리고 830포인트까지, 거의 마이너스 20% 이상 무너지고, 이 추세 하단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런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정말, 뭐, 큰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뭐, 특정, 뭐,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지수 반등할 가능성, 즉 코스닥 기준으로는 830포인트 구간, 860포인트 구간 이 추세 하단 구간을 계속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이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빠진다면 오히려 추세 하단이 저가 매수의 기회니까 이 부분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자 어떤 종목을 오늘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까?에 대한 좀 물음입니다. 자, 일단은 뭐 안철수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AP세미콘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상한가 기록할 가능성 99.99% 이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동시호가 3연속 상한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AP세미콘 시가총액 600억도 안 되는 회사인데 600억 정도 회사인데 회사에 1,100억의 자금이 유입이 된다. 그리고 이 중에 1,000억 자금은 탑업인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달이 될 예정이다라고 노란통에서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공시 하나씩 살펴보면, 이거 천억 원의 자금이 600억도 안 됐던 회사에 조달된다라는 이슈, 그리고 뭐 시가총액만큼의 그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매수 대비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번 주 월요일에 상한가 3연상 간다, 이거 상한가
99.99% 확률로 3연속 네, 상한가 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동시효과 네, 지금 네, 매수 잔량 지금 네, 이거 1,000만 주, 2,000만 주 쌓여있는 것 같은데 잠깐 팀 현재 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00만 주가 쌓이면서 자, 전일자 지금 거래대금이 자 일별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자 거래량이 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200만 주도 안 되는데 네, 이 상한가에 매수하려고 줄 서 있는 호가가 1,100만 주 가까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아침에 3연속 상한가 출발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내일 4연상 가는지 여부 궁금하신 분들은 네, 노랑톡 입장하셔서 네, 수급 체크해서 제가 드리는 코멘트 네,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전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전 거래일 기준으로 좀 대시대 초입을 위치한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한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태영건설입니다. 지금 뭐 새로운 정권이 도래하고 주택 공급하겠다. 그리고 각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방선거 이기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 이기기 위한 네, 그런 SOC 정책들 각 지역의 그런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네, 대형 SOC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이런 세 개의 건설주들이 네, 지난주 금요일 좀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자, 태양건설 14,000원에서 9,000원까지 마이너스 30, 30-40% 조정받고 가격 조정 이후에 이중바닥 다지고 그리고 나서 전일자 자, 지난주 금요일 네, 역대급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매집액 캔들 자, 물량 체크하는 밑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자, 이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 주요한 매물을 뚫어내는 돌파 구간이다. 즉 슈팅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시공테크입니다. 자, 이것도 원래는 자,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지만 자, 어찌됐건 네, 이런 뭐 인테리어 전문 디자인 관련해서 어떤 뭐 건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디자인과 관련된 뭐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래대금 터질 때 네, 11,000원까지 폭발했던 시세가 반토막이 났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오랫동안 거치다가 최근 바닥에서 네,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1월달 지수 안 좋았죠. 1월달 지수 안 좋으면서 이 구간이 계속 저항 구간이었는데 이 저항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냈다는 것의 의미는 네,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는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시공테크 지금 현지 시간이 아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자 대시대 초입의 구간, 돌파 구간 만들었기 때문에 자,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네, 우리 뭐 시공테크 관심 종목 추가해두시고 네, 단기 시세 노려보시는 데 활용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이 자,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질 때 공략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막 내기가 들어올 때 고개를 돌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대시대 초입의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강조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3호개발입니다. 자, 이거 회사 실적 굉장히 좋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 매기 들어왔을 때 7,200원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이 박스권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정책 수혜주로 지금 바닥에서 네, 매기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이제, 뭐, 안철수가 이제 인수위원장으로 지금 등극을 했고, 이제 5월 달이면은, 네, 우리 대통령 취임이 있습니다. 취임사하고 예산 집행되어가는 과정, 예산안 국회에다가, 네, 넣어놓고 그 예산이 실제 집행되어지는 과정에서, 네, 우리 건설주들, 정책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시그널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